계속해서 개띠 주간 운세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하겠습니다.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요. 산천대축 중에서도 육사요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. 산천대축은 산 아래에 지금 하늘이 있는 상황이고 하늘 위에 산이 있는 상황인데 좀 멀리 나가셔야 좋은 괴거든요. 그리고 사랑보다는 연애운보다는 이번 주간의 개띠들 같은 경우는 좀 일에 치중하게 되는 일쪽으로 머리를 돌리게 되는 그런 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육사유가 나오게 되면은 내가 그 상황을 좀 리드를 해야 돼요. 그래야 어떤 조직에서 곤란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그거를 큰 힘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이 대축, 이 힘으로 리스크를 넘길 수가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나 연애운은 어떻게 돼요? 라고 말씀 주시는 개띠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물론 개인의 운에 따라서 좀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개띠들 전체에 대한 운은 회사 일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사업운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주간이세요. 네, 이번 주 애정운은 조금 저조하네요. 네, 개띠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